누나. 아, 깜짝이야. 깜짝이야. 너는 진짜 왜? 왜 나한테 왜 아직도 아나운서국에냥 묻지 마.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질문이니까. 그 질문을 받을 만한 행동을 왜 하고 있냐고 묻고 싶은데 나는. 나는 황금박지라고도 하지 마. 그것은 나의 발작 버튼이니까. 보도국과 아나운서국을 오가며 정보를 빼돌린 네가 황금박지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. 됐고. 내가 있잖아. 너랑 똑같은 얼굴을 가진 여자를 봤거든? 미디어인 서울 주차장에서 말이지. 그 여자가 네 동생이라더라. 근데? 근데? 라니? 야, 준호. 네 동생은 죽었잖아. 내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네가 예전에 회식할 때 말했거든? 물론 나한테 직접 말한 건 아니었지만. 야, 전재용. 응? 어? 뭐, 야, 왜 내가, 어? 귀신을 본 건가 싶어서 너무 무섭더라고. 여기 막 그냥 박살이 그냥 막. 대동생 안 죽었거든? 아니야. 내가 우리 회식할 때 네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. 물론 다시 한번 말하자면 네가 나한테 직접 한 말은 아니었지만. 야. 네가 뭔데 말로 사람을 죽이지? 너 선 넘지 마.